저는 이번 세바시 캠프에 참여한 중학교 2학년 이주호입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긴장돼서 그러는데 심호흡 한 번만 하겠습니다. 오늘 저는 그 부모님과의 바른 소통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. 혹시 그 부모님 중에서 아니면은 그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혹시 부모님이나 그 자녀분들과 많이 싸우신다 한번 손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? 예.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아버지랑 사이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. 저랑 아버지의 성격은 정반대입니다. 아버지는 무슨 일 하나 하실 때마다 똑부러지게 행동하시고 그 꼼꼼하게 행동하시길 바라십니다. 그래서 무슨 일 하나 하실 때마다 그 실수, 작은 실수 하나 할 때마다 꼭 하나씩 짚고 넘어가십니다.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이. 그래가지고 시키신 일을 똑바로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뒤처리가 깔끔하지 못하다 하시면은 일단 넌 이것도 못하냐 하면서 일단 화를 내시거나 혼을 내십니다. 그렇게 계속해서 실수를 지적받다 보니까 저에 대한 자존감도 계속 낮아지고 아버지가 자꾸 무서운 존재로 다가왔어요. 그래서 아버지와 그러다 어느샌가 제 성격이 아니 그 저는 제 자신의 성격이나 행동을 탓하기 시작했어요. 난 왜 이 모양일까? 저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. 그런데 이 캠프 오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. 여기 오니까 저랑 비슷한 성격의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. 아무튼 단순히 저의 성격이 그냥 아버지랑 많이 다른 것 뿐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성격이 다른 저를 이해하시기보다는 저의 실수에 대해 일단 무작정 꾸중내시는 아버지가 일단 밉습니다. 저는 그런데 그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버지랑 친하게 지금 그 가깝게 지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. 그러니까 아버지 저도 아버지 입장을 이해하고 들을 테니 아버지도 일단 꾸중보다는 제 생각이나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은 자신과 다른 생각이나 성격 지녔다고 일단 무작정 답답해하고 화내기보다는 자신과 다른 생각이어도 일단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이상으로 이주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